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변천사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변천사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성능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그거요, 비교표. 10년 전 그래픽카드부터 정리해놨는데요, GTX 400 시리즈부터 RTX 2000 시리즈까지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뭐 그냥 성능이 이렇게 증가해왔거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이만큼 발전해왔거나 보는데 쓰셔도 되고요, 새 제품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실 때 성능 비교로 보셔도 좋겠죠. 물론 이게 퓨처마크 기준 점수라서 완벽하게 실사용이랑 동일하진 않지만 어차피 오차는 10% 안쪽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 표 보면서 점수 보면은 아, 내가 GTX 580 쓰는데 적어도 뭐 현세대 1650 슈퍼 정도는 사야, 아니면 1650 정도는 사야지 확실하게 체감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아, 너무 옛날 거 가지고 비교했나? 여튼 다양하게 활용할 용도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저와 함께 이 표를 보면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400시리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르미 이 아키텍처를 사용한 제품군입니다. 이 400시리즈 같은 경우는 480을 필두로 뭐 GT430까지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출시 시기를 보시면은 480은 4월입니다 2010년 4월, 그리고 460 같은 경우에는 5월, 8월, 7월 이런 식으로 조금 낮은 라인업일수록 늦게 나오죠. 엔비디아는 늘 그렇게 출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황회장의 노림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싼 제품을 내놓고 여러분 기대감을 막 키웁니다. 야, 신제품 나왔다, 성능도 좋다더라, 야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도 좀 비싸, 나는 중급 나오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중급을 바로 같이 안 내놔요. 그러니까 480, 470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460이나 465는 늦게 나온 거야. 이거 왜 늦게 내놨냐면은 이거 사고 싶은 사람들 한 달 두 달 못 참고 그 결국은 470이나 480으로 산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아, 신제품 사고 싶은데 내가 살 가격이 아닌데 아, 막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야, 한 3개월 뒤에나 나온다더라 이러면서 얘기가 흘러나오면은 아, 3개월 어떻게 참냐 그러고 바로 지른다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비싼 제품부터 먼저 팔아먹고 이게 어느 정도 팔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하위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와, 비싸서 못 사던 사람들이 야, 오, 시제품 하위 라인업도 나오기 시작했다, 좀 싼 가격에 그래도 성능이 좋다더라 이러면서 밑에 걸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좋은 장사 수완이죠. 그래서 465나 460이 늦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성능 격차를 보면은 480, 470은 딱 계단 형식으로 내려갑니다. 480, 470, 465, 460 이렇게 내려가면 보면 20%, 10% 정도씩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460에서 450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10단위가 6인 시리즈까지는 사실 게이밍으로 적합한데 5시리즈로 내려가는 순간 성능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거의 절반 가까이 까졌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450이 저렴하게 나오더라도 요거는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이 당시에도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은 좀 저사양 게임밖에 안 됐습니다. 중사양 게임은 옵션 타입하고 하고 그랬고요. 좋은 그래픽 카드가 아니죠. 내가 이때 하던 게임 뭐였더라? 아이언 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GTX 450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뭐 GTX 550이라든지 저 뒤에 가면은 1050 Ti 같은 것도 있겠죠. 그거 보면은 1060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예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GT 시리즈가 있는데 이 G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면 표시기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게이밍 용도로 사면 안 되는 수준, 그런 수준이었어요. 400 시리즈까지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500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400 시리즈 중에 480은 불타는 돼지라 불리기도 했고 아직도 삼겹살 구워 먹는 이 GPU에 얹어서 그런 짤방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자, 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80 대비 한 20% 가까이 성능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통 다음 세대 제품이 20에서 30% 정도는 최상위 제품끼리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기대감을 뻥튀기 시키는 거죠.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더라도 그쯤에서 멈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점수가 딱 3700에서 4500점 정도로 뻥튀기가 되었죠. 전력 소비량이 480하고 흡사하거나 좀 더 낮다고 처음엔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580에 그 전력 소비량 줄이는 칩셋이 박혀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성능이 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슈가 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570 같은 경우에는 480하고 비교해도 약간 더 좋은 성능이 나오죠. 요것도 늘 가지는 특징인데 다음 세대 최상위 제품 바로 아래 제품이 보통 전 세대 최상위 제품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와요. 그래야지 신제품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놓고 그리고 560Ti, 560Ti부터는 뭐 그래도 전 세대를 팀킬하지는 못할 정도로 570도 사실 확실하게 팀킬했다 하긴 애매하죠. 대충 한 단계씩 올라간다 보면 돼요. 다음 세대가 되면 그 이때 차이가 좀 컸어요. 570하고 560하고는 560Ti하고 560하고는 뭐 그리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50으로 가면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뒷번호가 50번 때부터는 성능이 확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큰 폭으로 또 떨어지죠. GT520은 화면 표시 기수준이니까 무시하시고요. 똑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600번 때는 좀 다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키텍처가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400에서 500에서 넘어갈 때는 성능 격차가 20% 정도였지만 이거 500에서 600 넘어갈 때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벌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전선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키텍처가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똑같은 아키텍처에 그냥 클럭을 올렸다 아니면은 뭐 쿠다코를 다 박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400, 500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고 500, 600 한번 보죠. 500, 600은 1000점 차이가 나죠.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800점 차이로 벌어졌었는데 여기는 1000점 차이로 네, 차이가 좀 더 벌어졌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580하고 570하고 여기서는 매우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580이 아키텍처가 변경되면서 전선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는 250W가 최대치라고 적혀있었는데 전력소비량이 여기서는 195W, 실제로 게임했을 때는 뭐 170W 정도밖에 안 쓰는 확실히 착한 전성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인지 580대만큼 크고 아름다운 쿨러가 달리진 않았어요. 전력 공급하는 핀수도 달라지고요. 어쨌든 580이 참 잘 나왔던 제품이라고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늘 새 제품 나올 때마다 잘 나온다는 칭찬을 자주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580 때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660Ti, 660Ti하고 660이 마찬가지로 좀 늦게 나오죠. 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텀. 이때는 680을 3월 때 내놓고 670도 좀 더 늦게 내놨어요. 5월 달에 내놓고 거기에다 또 660을 또 3개월 뒤에 내놓고 그 뒤에 또 한 달 뒤에 660 내놓고 660Ti 한 달 뒤에 또 650도 조금 더 늦게 내놨죠.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660하고 650하고 차이는 정말 커요. 이 650Ti 부스트는 좀 특이한 제품입니다. 원래 650Ti를 내놨다가 중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떼우기용으로 새로 내놓은 거예요. 그 날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그 다음에 2012년 10월 650Ti를 이미 내놨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시간이 더 지나서 5개월 시간이 더 지나서 650Ti 부스터를 내놓은 겁니다. 650Ti 부스터가 650 일반 Ti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가지고 한때 이런 소리도 듣긴 했었어요. 야 650Ti 그냥 사면은 호객님 아니냐, Ti 부스터 사야지. 야 660 왜 사냐, 650Ti 부스터 사서 오버클럭 좀만 하면 이거 따라잡는데. 이때도 그런 소리 했었습니다. 뭐 바로 아랫 라인업 조금만 오버하면 윈 라인업 따라잡는데 이거 왜 사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윈 라인업도 오버클럭이 되잖아요. 여튼 이때부터 장난질을 많이 했어요. Ti라는 걸로 뭐 500시리즈도 Ti로 장난질 좀 하긴 했는데 600시리즈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 Ti 부스터 때문에 Ti도 있고 Ti 부스터도 있고 660Ti도 있고. 자 보시다시피 650하고 660하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또 Ti가 안 붙은 애들은 더 크게 벌어져요. 이거 진짜 두 배도 넘게 차이 나죠. 그냥 660이랑 그냥 650은 마찬가지로 40 시리즈는 게임을 하기 좀 불편할 정도의 성능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만 600 시리즈인 GT630, GT620, GT610도 있었습니다. 이게 GT520, 그리고 GT430, GT440, 재탕. 하위 라인업은 그냥 재탕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630부터 610까지는 페르미 아키텍처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케플러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은 700시리즈 보죠. 이제 700시리즈부터는 진짜 성능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정말 크게 벌어지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내놓는 거는 780이었어요 780Ti가 아닙니다. 날짜를 보세요. 13년도 5월에 780을 내놨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었어요. 야, 680하고 780만 비교하면은 아 여전히 성능이 얼마? 뭐 20% 25% 정도가 증가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정도 성능 상승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또 770 내놓고 좀 770은 780하고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좀 지나서 760 이런 식으로 내놨는데요. 근데 갑자기 황 회장이 뒤통수를 때립니다. 언제 뒤통수 때리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780, 770 나오고 약 6개월 뒤인 2013년 11월에 780Ti라는 걸 던지버립니다. 근데 이 780Ti가 기존 780 대비 성능이 확실하게 높았어요. 7800점에서 9300점까지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해버렸죠. 이때 유저들이 세게 뒤통수 맞고 황해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80Ti 기준으로 680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성능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져 버리는, 이제 전세대하고 성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걸로 뒤통수 치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또 특징을 보면은 이제 60에서 750으로 50으로 바뀔 때 성능 격차가 조금 크게 벌어지고, 그나마 전세대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안 벌어졌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50 시리즈가 여기서부터는 게임 용도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750부터. 그래서 750 Ti를 채굴용으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전성비가 워낙 좋다고 이걸 게임 용도 가성비 좋다고 쓰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40 시리즈는 아니었죠. 40 시리즈는 여전히 재탕이었고 740, 그리고 730, 720, 710은 화면 표시기 수준이었습니다. 여튼 정말 크게 뒤통수를 한 대 쳤는 게 700 시리즈였습니다. 황 회장의 뒤통수. 그 다음에 800 시리즈는 모바일만 나오고 대탑은 건너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0 시리즈가 바로 나왔어요. 언제? 14년도 9월에. 780Ti하고 790하고 비교하면은 이 또 780Ti가 왜 뒤통수냐면은 이거 나오고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 시기에 790이 나왔으니까요.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냐면은 한 10개월? 1년도 안 되고 사실상 980이 나왔죠. 신제품이 나와버렸죠. 1년도 안 되고. 980 같은 경우에는 780Ti 대비 성능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1000점 정도 성능이 향상돼서 15%에서 14% 사이에 성능이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지나서 60이 나왔고요. 980하고 970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970하고 960하고는 진짜 성능 차이가 커요. 이 970은 780Ti랑 비슷한 성능이고 960은 저 밑에 있는 770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때 확실히 이 두 제품은 하이엔드로 불렸고요. 980, 970은 96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보통은 5시리즈가 제가 그랬죠. 6시리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근데 여기서는 950이 960이랑 얼마 차이가 없어서 950 가성비 있게 사서 약간 오버해서 960처럼 쓰겠다 하신 분들 꽤 많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때는 그래도 그리 가격 상승폭이 크지도 않았고 성능 상승도 어느 정도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900 시리즈도 잘 나왔다 그랬어요. 다만 970이 나오고 한 3, 4개월 뒤에 이슈가 터졌는데
이게 원래 4기가 비디오 메모리인데 실제로 사용은 3.5기가밖에 못 쓴다. 설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0.5기가의 비디오 메모리를 못 쓴다. 4기가로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시기상으로 뭐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니까. 여튼 또 요때도 뒤통수 한번 쳐요. 980이 780Ti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이때 나는 당연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또 Ti 내놓겠네 라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한 7개월 지난 시점에 980Ti를 던집니다. 이때도 Ti로 결국 중간에 장난질을 한번 한거죠. 900시리즈도 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 1000시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1000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980Ti랑 1080이랑 보면은 성능 차이가 크게 안 벌어져요. 맞죠? 1000점 차이로 사실 10% 차이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80부터 던졌습니다. 당연히 예상이 되죠. 1080Ti를 내놓을 거라는 예상을. 1080부터 던지고 그 다음에 좀 시기가 지나서 1080Ti를 내놨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기가 좀 더 지나서 1070Ti를 내놓습니다. 참고로 1080하고 1070은 요때는 텀이 좀 있어요. 원래 8070은 거의 동시에 내놨었는데 요 시기에는 한 3개월의 텀이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80, 70, 그리고 80Ti, 그 다음에 70Ti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이제는 최상위만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중간 라인업도 Ti 내놓으면서 계속 뒤통수 치는 거죠. 6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면 알지만 70 나오고 난 뒤에 60이 나올까요? 또 60 나오고 좀 한참 지나서 50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 라인업을 계속 천천히 내놓습니다. 왜? 최대한 상위 라인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거 자꾸 Ti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내놓은 거에 뒤통수를 계속 치는 거죠. 하이 라인도 뒤통수 치고 중간도 뒤통수 치고 상위 라인업도 뒤통수 치고. 하긴 참 장사를 잘한다고 해야 될지 얍실하게 한다고 해야 될지 이 10세대가 뒤통수를 정말 많이 치던 시기고요. 마찬가지로 1030이나 이런 시리즈는 게임 용도로 부적합하고 그래도 이때 50 시리즈부터는 어느 정도 게임이 돌아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1050은 뭐 950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인기는 없었어요. 50Ti는 그래도 좀 팔렸는데 사실 제일 많이 팔린 건 60이었죠. 60 3기가, 60 6기가 이거 두 개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팔리고 나는데 또 채굴로 뽑혀가가지고 갑자기 출시 가격보다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하여튼 1000시리즈는 고통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뒤통수도 많이 맞고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도 확 오르기도 했고. 2000시리즈 한번 볼게요. 근데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900시리즈, 1000시리즈, 2000시리즈는 성능 격차가 좀 벌어져요. 서로 최상위 제품끼리 보면은. 자, 2000시리즈는 출시가 뭐부터 됐을까요? 얘는 그래도 Ti가 먼저 나왔어요. 가장 먼저 뒤통수를 안 친 시기입니다. 시기 딱 보시면 알지만 2080Ti랑 2080이랑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뒤통수 안 쳤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2000시리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2080Ti 2080 나오고 그리고 조금 늦춰져서 2070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맞을까요? 맞네요. 한달 늦춰져서 2070에 나오고 그리고 또 조금 늦춰져서 2060 나오고. 근데 2060하고 2070은 텀이 좀 길어요. 많이 차이 나죠. 얼마 차이 납니까? 3개월 차이 나요. 그 밑에 라인업 1660Ti 얘도 좀 늦게 나왔죠. 보이에피 60 나오고 또 한 달 뒤에 나오고 또 그 밑에 라인업도 또 한두 달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라인업을 촘촘하게 뒤로 시기를 늦춥니다.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걸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뒤통수 쳤어요. 이번에는 Ti가 아니고 슈퍼라는 이름을 달고 뒤통수 쳤습니다. 2070 슈퍼를 내놓고 2080 슈퍼를 내놓고 2060 슈퍼를 내놓고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내놓고 뒤통수 치고요. 좀 이따가 1660 슈퍼도 내놓고 뒤통수를 치죠. 1650 슈퍼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액이 똑같았으면은 뒤통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기존 제품의 가격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슈퍼를 내놓고, 이거는 분명히 뒤통수를 친 거예요. 성능 차이도 또, 80 슈퍼하고 80은 얼마 차이가 안 나기도 했고. 진짜, 장사하는 거 보면은, 사실 약간 약오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슈퍼를 내놓은 건 이유가 있었어요. AMD 쪽에서 그래픽 카드를 가성비 좋게 내놓는다는 소문을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캐치를 했을 거예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슈퍼 시리즈를 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0 시리즈도 대충 예상이 되죠. 3000 시리즈 어떻게 나올까요? 3000 시리즈 뭐 처음에 90하고 80은 던지겠죠. 좀 있으면은 90Ti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90 슈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80Ti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80 슈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사는 분들은 결국은 언젠가 황 회장한테 뒤통수를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 CG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호구인지 알면서도 사는 게 게이머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픽 카드가 같은 60 CG 기준으로 보여드려도 뭐 460하고 아니면 560 요 애들하고 현재 나오는 1060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1660이랑 비교하면 3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10년 동안 진짜 크게 성능이 발전해 왔습니다. 최상위 제품끼리 한번 볼까요? 2080Ti는 2만 점이 넘습니다. 근데 480은 몇 점입니까? 3700점이죠. 얼마 직격차입니까? 7배의 차이, 6배의 차이. 그러니까 CPU에 비해서 그래픽 카드는 꾸준히 발전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픽 카드가 CPU에 비해서 또 발전하기도 쉽죠. 일단 코어 개수를 별년 예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GPU는 추가시키면 추가시킬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전세대 제품까지는 중고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전전 세대부터는 저는 비추천해요. 성능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요. 자, 지금 당장에 2000 시리즈에 그뭐 30만원밖에 안 하는 1660 슈퍼를 한번 봅시다. 1660 슈퍼 보고 여러분이 중고로 아예 가성비 좋게 산다 그러면서 970 샀어. 뭐 17만 18만원 주고. 그러면은 1660 슈퍼랑 비교해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980을 사도 1660 슈퍼랑 비교해도 좀큰 차이로 집니다. 한20% 차이로. 980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어줍지 않게 2세대, 3세대 전 제품은 중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3세대, 2세대 전 그래픽카드 사용하시는 분은 사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꽤나 성능 증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뭐980 가격이면 한 60만 원은 줬겠지. 970이면 40만 원 줬을 거고. 그러면 똑같이 40만 원 준다 쳤을 때는 뭐살수 있습니까? 2060살수 있죠. 970하고 2060 성능 차이 얼마입니까? 50% 성능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폭으로 똑같은 가격에 훨씬 좋은 성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중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나요? 에이, 뭐 패스 마크 가지고 이거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한10% 정도의 실제 사용과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점수만 봐도 어느 정도 성능 증가가 아니면 성능 폭이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0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고요. 그리고 뒤통수 맞을 각오도 하시고요. 그리고 중고 사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조금 말이 꼬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급해서 그래요. 택배 와가지고 일해야 되거든요. 여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번은 AMD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표로 10년 전 거부터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